추석절 날 기미가요가 나왔어요 방송에서. 그러니까 씨 진짜 욕 나와 정말 나도. KBS 방송사장. 그러니까. 이분이 튼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를 광복절 날. 그것도 광복절 날. 친일하는 놈이니까 친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. 그것도 광복절 해서는 안 될지. 진짜 우리들이 얘기하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으면은 지도 한국 사람이고 뭐 지도 밀양박씨일 텐데 어찌 그럴까? 그럼 자기 혼자 독단적인 선택이었을까? 위에서 지시가 있었을까? KBS는 국영방송이잖아. 이제 텔레비 수신료 안 낼 거야. 여기는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? 대단 아니야 진짜? 야 삐쳐리. 아니 욕을 하고 있어. 어떻게 그걸 틀을 수가 있어? 그런 걸 내보낼 수가 있어? 미친 거지.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현 정권이 미친 거야. 미치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현 정권에 아부하려고 아부하려고 그런 것도 트는 거고 어차피 총알 맞은 지가 될 거니까 아무튼 대도 않는 것들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, 저는 어차피 KBS를 안 봐요 요새. 나도 안 볼 거예요. 그때 이후로. 아니 원래 저는 MBC만 보기 때문에. 나 그리고 TV 수신료 절대로 안 낼 거예요. 아무튼 근데 거기서 KBS에서 저도 유튜브로 봤거든요. 김희가요 나온 거를 보고 어? 이러고서. 아니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진짜 뭐 우리나라의 그 독립투사 열사 정말 많으시잖아. 그분들이 진짜 지하에서 진짜 눈 뜨고 나올 판이지. 일본 문화를 갖다가 기피하고 박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대일 관계는 뭐 법 나라 관계는 모르지만 우리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쌓여 있는 게 있잖아. 우리가 그때 용군이나 나나 그 시대에 산 사람은 아니지만 내 선조들이 그렇게 큰 걸 갖다가 어떻게 그 문화를 갖다가 그날 틀어줄 수가 있냐는 거지. 일본 문화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광복절 날에만큼은 해서는 안 된 거를 국영방송 업체가 KBS가 했다는 거. KBS에 아마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창피할 것 같아. 응? 그 몇 명의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선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지. 밑에 모든 경비까지 뭐 KBS 입구에 관리하시는 경비나 또 뭐 거기에 뭐 있는 사람들 관계 방송 관계자들이 다 그 사람들도 아마 창피할 것 같아. KBS 다니고 있는 사퇴할까요 근데 이거? 얘기했잖아. 못하게 해야지 사퇴할 사퇴나 그런 걸 생각하지 내비두면 계속해. 그러니까 진짜 빨리 칼춤을 치시는 분들이 세대가 시대가 와야 돼. 미친 거지. 돈 내지 맙시다 우리 수신료 TV 수신료.